올해 인천이음 결제액이 2조 8,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지역 화폐인 만큼 그 돈은 인천에서 순환한 건데요. 10만 원을 쓰면 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10% 혜택이 주효했던 걸로 분석됩니다.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고 보고 신축년에도 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인천 연수구의 한 나들 가게. 음료를 사고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합니다. 7,400원을 결제하자 캐시백으로 10%가 적립됩니다. 소비자는 당연히 득이고. 신용카드 캐시백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찰처럼 와닿고 일부러 캐시백이 되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일정 기간 모이면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씁니다. 상인은 카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같은 값에 팔아도 손에 쥐는 게 많아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. 80~90% 쓰시는 것 같아요. 어허. 많이 이용하십니다. 서로 좋잖아요. 고객은 포인트가 캐시가 쌓여서 좋고, 여기 상인은 그거 절감해 주지 않나요? 이처럼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%였던 캐시백을 10%로 늘렸습니다. 시민 호응은 컸습니다. 연초에 93만 명이던 가입자는 13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. 1년 만에 4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. 이들이 결제한 돈은 2조 8,620억 원. 1인당 67만 9천 원을 썼는데 경기도와 비교해 5.4배나 많습니다. 이 혜택은 신축년에도 계속됩니다. 시는 국비 940억 원을 포함해 총 1,9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리 가계 소득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. 인천이음 캐시백은 월 50만 원 이하까지는 10%를 지급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% 혜택을 줍니다. 특히 인천 이몰에 입점한 인천 기업 페이지 인천 굿즈 상품은 캐시백이 무한대로 제공됩니다. 인천 기업이 만든 화장품과 식품, 전자제품 등이 올라가 있는데 캐시백 한도와 상관없이 구매액의 10%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.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.